연중 행사로 명이나물 만들기. 명이나물로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밭에다가 심어 놓는 명이나물이 올해도 작아가지고 명이나물을 주문을 했습니다. 홍천에서 산채 잎풀에서 4kg를 주문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명이나물 장아찌를 담그겠습니다. 1년에 연중 행사로 담그는 건데요. 요 명이나물을요. 보면은 엄청도 잘 키워가지고 엄청 좋아요.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씻어요. 깔끔하게 씻으면은 한알한알 티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톱밥 이런 걸로 키우는지 살짝 있더라고요. 한두 개가. 그래서 흐르는 물에 요거를 깨끗이 씻어야지 돼요. 한 세 번 정도 씻으니까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입 한 입 흐르는 물에 씻었답니다. 그래서 속구리에 차곡차곡 받쳐가지고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펴가지고 일일이 씻어가지고 속구리에 한 입, 두 입, 세 입, 네 입 하고 이제 이 명이나물 100가지 있는 거라 대공, 줄기와 꽃대 이것도 있어서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꽃대 보이죠? 요 그래서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요거를 따야지 돼요. 그냥 해지 말고 이렇게 따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속구리에 받쳐가지고 물기 쫙 빠진 다음에 차곡차곡 놓고서는 이제 간장물 끓여서 부으면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간단해요. 장아찌 만들 때요. 그 비율을 1대1대1대1대로 하면 되는 건데요. 간장 1, 설탕 1, 식초 1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되는데 저는 집에서 담그는 간장으로다가 담그기 때문에 장아찌를 담그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항상 간장은 집에서 담그는 걸로 해가지고 물도 저는 함께 놔요. 그래서 간장, 설탕, 식초, 물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도 붓는다 그랬는데 저는 팔팔 끓여서 보여. 1년 동안 오랫동안 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요 끓이는 게 이 소스에 간장, 설탕, 식초, 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저는 이거를 푹 끓여줘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은 거의 한 2분, 3분 정도를 더 끓여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부어줄 건데요. 끓인 다음에 식혀서 붓지 않고 저는 뜨거운 채로 직접 부어요. 이게 자꾸만 해다 보니까는 이게 그래도 간단하답니다. 요렇게 해갖고 간장물을 여기에다가 끓인 간장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2, 3일 후에 보면은 그래도 맛있게 데우는데요. 보통 먹기는 일주일 후서. 보통 먹기는 일주일 후서부터 드시고요.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